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탄나 씨, 노트북 새로 샀어요? 네, 주말에 할인하길래 샀어요. 이 브랜드는 많이 비싸죠? 할인하니까 평소에 비해서 30만 원이나 쌌어요. 30만 원이나요? 그거 괜찮네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할인이 많고 노트북이 필요하길래 구입했어요. 저도 노트북이 필요한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이번 주말까지 할인한다고 해요. 30만 원이나 쌌어요. 이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수량이 생각보다 크거나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30만 원은 그 기준에 따라 큰 돈이 되기도 하고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문에서처럼 노트북 가격에서 30만 원을 할인받았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놀라는 느낌을 담아 30만 원이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8마리나 있어요. 그 드라마를 5번이나 봤어요. 강아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8마리가 있어요. 많다는 느낌을 담아 8마리나 그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5번을 봤어요. 5번이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수진 씨는 남자친구한테서 꽃을 100송이나 받았어요. 꽃을 보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죠. 남자친구한테서 한 송이, 두 송이도 아니고 무려 100송이를 받았네요. 많은 수량을 나타내고 싶을 때 100송이나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면 그 느낌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예문처럼 이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 집에서 산 지 20년 이나 되었어요. 긴 시간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20년 이나 라고 바꿔주세요. 명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이나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보통 차를 타고 가면 5시간 정도 걸려요. 하지만 명절에는 길이 막혀서 더 오래 걸립니다. 10시간은 무척 긴 시간이죠. 버스 요금이 10%나 올랐어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놀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10%나로 표현합니다.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친구네요. 하나도 힘들 텐데 3개나 놀라는 느낌을 함께 표현합니다. 이 집에서 산 지 20년이나 되었어요. 명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려요. 버스 요금이 10%나 올랐어요.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할인이 많아요. 에 비해서는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씁니다. 이 노트북은 가벼워요. 단순히 노트북이 가볍다는 사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노트북은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이 문장은 크기에 비해서라고 비교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노트북이 크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크지만 가볍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른 예문들을 살펴봅시다. 세탁기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안 좋아요. 세탁기를 비싸게 샀지만 아주 고장이 많아요. 성능이 안 좋아요. 이럴 때 씁니다. 사람 수에 비해서 음식이 너무 적어요. 사람 수는 많은데 준비된 음식이 너무 적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은 많고 음식은 적어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옷, 가격, 품질이 좋다. 이 옷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한국의 겨울, 몽골 안 춥다. 한국의 겨울은 몽골에 비해서 안 추워요. 이 회사 월급 하는 일이 많다. 이 회사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아들 작년 키가 크다. 아들은 작년에 비해서 키가 컸어요. 이 옷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한국의 겨울은 몽골에 비해서 안 추워요. 이 회사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아들은 작년에 비해서 키가 컸어요. 길래는 한마디로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씁니다. 글로 쓸 때는 쓰지 않고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내가 듣거나 본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말할 때 쓰죠. 도서관에 사람이 많길래 커피숍에서 공부했어요. 내가 커피숍에서 공부한 이유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서예요. 내가 한 행동의 이유를 길래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밥을 벌써 먹었길래 저 혼자 먹었어요. 친구가 이미 밥을 다 먹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완료된 동작을 봤을 때는 앗길래로 연결하여 쓰면 됩니다. 친구가 늦길래 전화를 했어요. 동생이 아프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운동화가 더럽길래 세탁했어요. 음식이 남았길래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